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을 포기했던 일본이 다시 원전 브레인을 육성하고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의 회의체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총 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원전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원전이 값싸고 질도 좋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원전 수출 등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탈원전 선언했던 나라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려 하다가 10년이나 연기했고 또 영국은 원전 비중을 2010년 16%에서 지난해 21%로 오히려 높였습니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 또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독자적인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산업을 정부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전 산업을 버리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든 국가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구경만 하던 우리 정부에게 양국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자 정부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뒤로 숨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고 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꼭꼭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해관계도 충분히 검토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완장차고 이념적 소주성 실험과 계속 이어지는 조사, 수사 등으로 기업의 숨통을 옥죄더니 막상 필요할 때는 숨고 있는 참으로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해만 끼치는 정부입니다.